빈민 수산시장, 블리스 호이안 비치 리조트. 블리스 호이안 비치 리조트. 리조트에서 약 200m만 걸어오시면 활기찬 수산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점, 오징어 햇볕 건조 체험. 빈민 어시장의 특별한 활동은 오징어를 햇볕에 말리는 체험입니다. 방문객들은 시장에서 직접 신선한 오징어를 구입한 후 햇볕에 오징어를 말리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징어를 건조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품질 좋고 맛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문객들은 또한 태양 건조 과정에 참여하고 독특한 기념품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빈민 수산시장의 건어물은 단순히 선물용 특산품일 뿐만 아니라 현지의 맛과 현지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해가 뜨면 붉은 빛 아래에 배들이 정박하여 해산물을 작은 바구니에 담아 옮깁니다. 판매와 구매를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시장에 이른 아침 풍경을 만듭니다. 생선을 말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곳은 빈민 바다입니다. 정,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 빈민 수산시장은 신선함과 품질을 보장하는 다양한 해산물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방문객들은 생선, 새우, 게, 달팽이, 가리비 및 기타 여러 해산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리조트 근처에 수산시장이 있어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잡은 직후에 맛볼 수 있습니다. 해안 근처 낚시. 빈민 수산시장의 특별한 점은 낚시보트가 종종 해안 근처에서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수산시장 바로 근처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잡고 수확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산물이 신선하고 고품질임을 보장합니다. 방문객들은 빈민 수산시장에서 친절한 현지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점, 현지 체험. 빈민의 아침 수산시장은 쇼핑 장소일 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 현지인의 독특한 문화 체험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어부들과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낚시 및 해산물 가공과 같은 전통 활동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전통 어업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유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블리스 호이 안 비치 리조트. 빈민 수산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는 것 외에도 블리스 호이안 해변, 호이안 고대 도시 및 첸파 유적지 마이선과 같은 인근 명소를 탐험하며 꽝남 문화와 자연을 발견하는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구니배를 이용한 운송. 빈민 수산시장에서는 바다에서 해안으로 해산물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인 전통 바구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광경을 놓치지 마십시오. 빈민 수산시장은 블리스 호이안과 호이안시 근처에 위치하여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여행객에게 유리합니다. 아침 일찍 수산시장을 방문한 후 호텔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즐기거나 호텔과 호이안 시내의 명소를 둘러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선 건조 및 빈민 바다 페인팅. 매일 아침 빈민 수산시장 방문객들은 빈민 바다의 아름다운 그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도구와 짐을 가득 실은 수십 척의 바구니배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고 파는 모습이 독특하고 인상적인 모습을 자아냅니다. 바다의 색, 아침 햇살, 어부들의 활기찬 삶의 속도는 빈민 수산시장을 기억에 남을 목적지로 만듭니다. 꽝남 해변에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빈민 해변에서 일출을 보는 것입니다. 노을이 늦은 오후에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새벽 풍경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항상 사람들의 영혼을 열어줍니다. 또한 이른 아침 일출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새날을 위해 활기를 더합니다. 멀리 바다로 향하는 어선들이 파도를 타고 출렁이는 가운데 멀리 반짝이는 찬란한 광선과 함께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 매일 아침 이 멋진 광경을 감상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바다는 사람들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편안하게 해줍니다. 블리스 호이 안 비치 리조트.